이 진도 클레베의 진짜 천연의 모피 머플러예요. 우리 왜 이런 것도 색깔별로 막 갖고 싶잖아요. 네. 블랙 브라운은 기본으로. 길이 너무 길고, 지금 보시는 거, 지금 펄 베이지하고 그레이 컬러. 아니, 지금 제가 접어놨는데도 그렇게 길어요? 이거 반으로 제가 접어놨는데도 길이가 이렇게 네. 길어서 보여드릴게요. 키가 제가 168cm인데 얘가 180이래요. 저희 신랑 키, 남자 이렇게. 이상형 키. 와, 완전 길죠? 이 네. 정도의 길이감으로 해서 정말 길고 두번 감아도 풍성해지고 이렇게 말아서 보여드리면 진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옆에 이 볼륨감. 어머! 그리고 이 모습. 폭신폭신. 이거 너무 마무리가 중요한 예쁘죠? 것 같아요, 머플러는. 그러니까 브랜드로 구입을 하셔야지 이 밍크의 머플러 하나를 장만해도 딱 여자가 맸을 때 얼굴에 정말 그 빛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브라운 같은 경우, 블랙 같은 경우 10만 원대 지금 보시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고 제가 펄 베이지 컬러를 이렇게 이제 목에다 찼는데 저는 사실 작년에 제가 이거 되게 사고 싶었는데 잘 참았던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잘. 가격 좋아서. 지금 이거 이렇게 두번 감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깨에다 루즈하게 예쁘다. 딱 해도, 왜냐면 얘가 짧으면 밍크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또 이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 정도 길이감이면 어깨에서부터 어느 정도 길이가 떨어져서 흘러내릴 일이 없죠. 그리고 지금 제가 두 번을 감았잖아요. 네. 이걸 여러분 그냥 아예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묶으세요. 그래서 목에다가 딱 리본까지 묶 감싸서 리본까지 묶어서 묶어서 제가 리본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와, 리본 진짜 해보면 귀엽네요. 또 느낌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너무 두터우면 리본 같은 게안 묶여서 저는 활용도가 안 이런 식으로 좋던데, 이건 진짜 잘 돼요. 실내에서 왜 우리가 니트 하나만 입고 목이 조금 서늘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살짝 포인트를 줘서 앞에서 딱 보면 얼굴이 진짜 예뻐 보이고 친구들하고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서 밥 먹을 때도 목은 좀 시립잖아요. 그때 이렇게 연출하시면 아, 우리 모델분 예쁘게 리본 묶었네요. 예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과 브라운 컬러가 지금 10만 원 초반대, 10만 원 정도? 10만 원대로 보시고, 이제 펄 베이지하고 그레이 컬러는 14만 원대 정도가 돼서, 네. 지금 요거 진도 끌랩의 정품이라는 라벨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서 주문 받을게요. 요렇게 정확하게 다 라벨이 다 붙여 있으니까, 선물하시려는 분들도 오늘 조건 너무 좋죠? 자, 지금 요게 이제 브라운 컬러, 그 다음에 블랙 컬러, 그리고 아이보리 같이 딱 보이는 저 컬러가 펄 베이지예요. 펄 베이지하고 그레이 컬러가 준비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레이는 수량이 거의 없고요. 네. 지금 블랙 브라운을 선택을 제일 많이 하셔서 요거 먼저. 요렇게 들고 있는 블랙과 브라운 컬러. 네. 이거 블랙 오늘은 브라운 컬러. 머플러하고 네. 코트하고 다 하셔도 될것 요렇게 네 같아요. 가지 색상이에요. 네.